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 됐어요. 조용히 해! 안 돼! 새싹이 마구마구 돋아나고 있는 봄입니다. 승헌이! 승헌이! 승헌이는 저의 껌딱지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어, 왔니? 어. 왔니? 지난번에 심은 상추가 꽤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고추였나? 아, 고추도 잘 자라고 있고요. 청양고추? 잘 못 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시원치 않네요. 지우 맛있어요? 그거 뭔데요? 귤. 귤? 맛있어요? 얼만큼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또 다시 일어서 자 뛰어. 아이고 잘한다. 해봐 뛰어. 지어 뛰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지어 깡총 깡총 뛰어 보세요. 주세요. 이거 제가 이케아에서 사서 이렇게 야외용 가구인데요. 이렇게 방수가 되는 커버까지 있는 아이를 샀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이즈도 정확하게 잘 맞는지. 이 밑에 장작 정말 완벽한 사이즈 아닙니까? 정원용 분들 장갑 같은 거 또는 상자들 차찬 찬찬찬. 자 그날부터 우리 엄마는 잡초를 뽑고 있어요. 엄마 머리띠하고 잡초 뽑기. 잡초가 너무 많아요. 두두는 일광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너무 똑같아요. 일광욕 매니아. 그리고 나를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내 스토커. 제가 그 마당에 그 모종을 사서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작약입니다. 작약. 그리고 이것은 모란을 심었어요. 이렇게 다 피면은 이렇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 피면 정말 예쁘겠죠. 기대가 됩니다. 여기도 심어놨어요. 피면은 이렇게 될 거란 기대를 하면서. 두두야? 일광욕 중인 승헌이와 두두. 제가 그때 심어놓은 애들인데요. 여기가 양평이 서울보다 많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다 오므라들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양평이 추워가지고 제가 좀 너무 여기 빨리 심은 것 같아요. 여기도 작약을 하나 심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작약이에요. 작약. 지난번에 심은 아이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예쁘죠? 예쁘죠? 이거 진짜 대박인 거. 금낭화가 이렇게 키가 크게 자랐다는 거? 금낭화가 땅에서 나왔어요. 하트 모양. 자 여러분, 오늘은 가을 겨울 내에 쌓였던 낙엽을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한 추억을 떠올리며. 아 근데 이게 걸리네. 안나 노크 20대 후반. 좀 찔리네.
난 늘 궁금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늘 기다렸어 날 이해해줄 알아봐줄 한 사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어? 살아온 날들과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나를 지키는 사람 집안에서 끓이는 냄새 나니까 김치찌개 벌써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맛있는 거? 크게부터 너무 먹고 싶어요. 애절하네, 애절해. 두두야, 고구마 두. 우리 고구마 먹을 거 어떻게 알았지? 눈치채 버렸네. I know it's been a while since we've kissed, or even since I've seen you. And once again we went too long without talking. So I hope I didn't disturb you. But it's Sunday and I'm lonely. And I know 7:15's too early to be calling. But this ain't gonna take long. 까까들. 와, 오늘 나 진짜 정말 정말 진정한 힐링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해! 저는 사실 이렇게 스케줄이 없는 날은 그냥 막 샤워도 패스할 때가 있고 머리를 특히 머안감이라고 하죠. 머리도 안 감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 어차피 만날 사람이 없거든. 누가 본다고? 하지만 제가 머리는 안 감아도 하루의 일과의 마무리로 꼭 빼먹지 않는 마무리 루틴이 있습니다. 치아 관리인데요. 유전적으로 치아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잇몸이 다 약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치과를 내 집 드나들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정말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요. 양치의 단계가 되게 복잡해. 3단계. 저의 치아 관리는 정말 여러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잇몸 청소기가 있습니다. 짜잔. 아쿠아픽입니다.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잇몸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진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로 더 많은 음식물들이 침투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처럼 빨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음식들 먹었을 때 특히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용하고 나서 세면대를 보잖아요. 정말 내가 나한테 정 떨어진다? 바로 이 아쿠아픽은요. 정말 강력한 수압으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아쿠아픽을 꼭 써보셔야 하는 이유가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확실히 잇몸이 건강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강력한 수압으로 잇몸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피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잇몸의 염증을 터뜨려주는 거라는 거 꾸준히 사용하면은 확실히 피가 나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걸 안 쓰면 오히려 답답할 정도야. 찝찝해.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님, 가족분들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말 무선이어서 너무 편안하는 거. 그래서 항상 여행 다닐 때도 꼭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완전 방수 제품이라서요. 안심하고 샤워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즘처럼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느라 구강 건강이 염려되는 때에 정말 필수품 아쿠아픽 강추합니다. 장기 사용자로서 한 가지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하시면 이가 시릴 일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잇몸 청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가득 받아줬습니다. 입을 다물고 해줍니다. 와우! 이거는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니들 이 안에도 지금 다 있다고. 빨리 아쿠아픽으로 빼내라고. 오늘도 화났어. 어쩜 이렇게 디자인도 이뻐. 쓸 때마다 진짜 신기하네. 깔끔하게. 치아 관리도 스타일리시하게. 반대쪽 해볼게요. 오, 시원해. 아, 너무 개운하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냄새 나는 분들이 있다면 선물해보자. 내가 행복해질 거야. 1일 1픽 아쿠아픽. 양치질의 마무리는 무조건 아쿠아픽. 아쿠아픽 픽픽 아쿠아픽. 일로 와봐 얘들아. 이리 와봐. 같이 두두 이리 와봐. 까까들 소원아 무서워? 두두야 까까들에게 인사해. 굿나잇 인사. 까까들 까까들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5월 보내요. 안녕. 뭐 하는 거지? 이 누나가? 오?